오늘은 구독자분 요청으로 파킨슨병에 검증된 약초 몇 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파킨슨병은 치매 다음으로 노년층에서 가장 흔한 질병이고 대표적인 퇴행성 뇌질환으로 도파민성 신경세포의 사멸이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우리 뇌 속에는 여러 가지 신경전달 물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운동에 꼭 필요한 것이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있습니다. 파킨슨병은 뇌의 특정 부위에서 이러한 도파민을 분비하는 신경세포가 원인 모르게 서서히 소실되어 가는 질환입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주된 원인은 집안의 가족력과 유전자 이상이 발견되기도 했으며 환경적 영향과 독성 물질이 발병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이 병에 걸릴 위험성은 점점 커지게 되고 발생 빈도는 인구 1000명당 1명 내지 2명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노령층에서는 약 1%, 65세 이상에서는 약 2% 정도가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데 이런 병증을 치유하는 데 도움을 주는 약초에 대해 분석해봤습니다. 먼저 가래나무와 더불어 옛부터서 구황식물로 많이 재배가 된 호두나무입니다. 호두에는 단백질과 지방이 매우 풍부하고 영양가가 높아 과자원료나 식용하는 호두기름의 원료로 쓰이며 화장품이나 향료의 배합원이 되기도 합니다. 성미는 달면서 따뜻하고 무독하며 작용 부위는 대장과 심폐에 들어갑니다. 원광대학교 약학대학 호두나무 잎의 하이페로사이드 추출액은 세포 내 활성산소종을 감소시키고 항산화요소 활성을 증가시킴으로써 파킨슨병의 보호 특성을 가진다고 합니다. 주요 내용 중에 하이페로사이드가 유도된 세포자멸사를 억제하여 세포 보호 효과를 나타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파민 손상 감소와 함께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막 전이파괴를 약화시켰습니다. 참고로 파킨슨병의 도파민성 신경세포 손상은 산화 스트레스와 미토콘드리아 기능 장애와 큰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두나무 잎의 하이페로사이드는 파킨슨병 치료를 위한 잠재적 후보물질 중 하나일 수 있다는 내용을 분석하고 치료제로 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약용 방법에는 잎을 건조시켜 차로 꾸준히 달여 먹거나 또는 줄기 껍질을 벗겨서 10g당 물 700ml를 붓고 다리넥을 반으로 나누어 아침과 저녁으로 먹으면 됩니다. 호두나무에는 불포화 지방산의 함유량이 많아 과다 섭취하면 체질에 따라서는 설사나 구토를 유발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서 드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당뇨에 이롭다고 많이 알려진 여주입니다. 여주 성미는 매우 쓰고 차가우며 작용 부위는 심과 비폐에 들어갑니다. 한 여담으로 일본의 대표적인 장수 지역인 오키나 사람들의 장수 비결을 묻는 질문에서 고야라고 했는데 고야는 여주를 뜻합니다. 그리고 옛부터서 오랫동안 장복하면 늙지 않고 몸을 튼튼하게 하며 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서 장수식품으로 여기어 왔습니다. 한국영양학회지에서 여주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추출물은 신경세포에 처리하여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도했을 때 여주 추출물에 의해 세포 생존율이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세포 내 방어 시스템인 항산화 효소의 발현은 여주 추출물 처리에 의해 신경세포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주 70% 에탄올 추출물은 항산화 효능이 매우 우수하였고 세포 내 ROS 축적을 제거 및 억제시키는 효과를 보여주어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음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여주 추출물은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신경변성 질환에 대한 예방 및 치료제의 소재로서 이용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여주는 열매뿐만 아니라 수확 후에 폐기되는 잎과 줄기, 뿌리를 약재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주 씨에는 쿠쿠르비타신이라는 쓴맛이 강한 독성이 함유되어 있어 씨는 꼭 제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몸이 차가운 분들은 구토나 설사 복통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해서 드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파킨슨병을 비롯해서 다양한 약리작용과 특허 논문이 검증된 노박덩굴입니다. 이 식물은 덩굴성 식물로 낮은 상기슭이나 계곡가, 전국 산야에서 흔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노박덩굴은 독성작용이 있어 면역력이 약하거나 체질에 따라서는 간에 무리를 주거나 중독 증세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 전초에는 살충제나 살모사의 독을 해독할 정도의 물질이 함유되어 있으니 주의 깊게 다뤄야 합니다. 먼저 동국대학교 실험에서 노박덩굴에 함유된 셀라스트롤이 파킨슨병을 유발시킨 생쥐의 도파민 신경세포 보호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을 하였습니다.
셀라스트롤 투여 7일 후의 변화를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양성 도파민 신경 손상에 대해 두드러진 보호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백질 수준을 상향 조절함으로써 도파민의 유도 신경 손상을 현저히 억제했습니다. 이를 통해 파킨슨병과 뇌졸중 치매 등의 흑질 퇴행성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 노박덩굴 셀라스트롤을 사용할 수 있음을 제안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노박덩굴은 맛이 맵고 따뜻한 편으로 주로 심장과 뇌신경폐에 들어가고 신장의 세포 손상 및 세포 내 활성산소를 최대 80% 이상 제거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노박덩굴은 잎과 줄기 열매 뿌리의 모든 부분을 약재로 사용합니다. 줄기와 뿌리는 사철 수시로 채취해 쓰면 되고 잎은 봄에 채취해 사용합니다. 열매는 10에서 12월 사이에 채취해 햇볕에 말려서 3~5개 정도를 차로 음용하거나 가루를 내어 물에 타서 마시면 좋은 약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줄기나 뿌리는 10에서 20g 사이로 물 1리터에 감초를 넣고 달여서 아침과 저녁으로 하루 2회씩 마시면 됩니다. 노박덩굴의 모든 부분에는 미량의 독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복용하거나 많이 드시면 부작용이 꼭다르게 되니 이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질이 따뜻해서 몸이 차가운 분들에게는 잘 맞지만 반대로 열이 많은 사람들은 소량으로 드시는 게 좋고 체질에 따라서는 구토와 설사 심하면 심장 박동이 정지될 수도 있다고 하니 이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 밖에 파킨슨병 치료에는 천마와 도래 광나무 등도 실험 검증 내용이 있었으니 참고가 되셨음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